thank mm -hmm. 했는데 오늘 또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음,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빅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케벨입니다. 저는 오창이고요. 자, 선거가 이제 4주도 안 남았습니다. 어, 정말 얼마 안 남았네요. 선거판 유동치고 있는데요. 선거를 보는 눈, 제대로 된 눈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 박진영 교수님께서 안목을 들려주실 겁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현재 분위기 좀 바뀐 것 같아요. 교수님 그러셨잖아요. 2월하고 3월하고 다를 거다. 네, 어, 근데, 근데 바뀐 네. 게 아니라 어. 이게 원래 그런 겁니다. 아. 우리가 그 어, 보수 언론과 네. 그 다음에 국민의힘의 합작품인 음. 어, 민주당 그 공천 과정 때리기에 네, 비명 행사 뭐 그렇죠, 이런 비명 거. 행사 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음. 좀 현혹됐던 거죠. 오. 실제로 바닥 여론은 윤석열 정부 심판으로 전혀 바뀌지 않았죠. 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행태가 바뀐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바뀌었죠. 그, 그러니까 지금 보면 민주당은 좀 정돈되는 느낌이고 네네. 오히려 어, 국민의힘이 선거 대응이 잘안 되는 느낌 같기도 해요. 종합적 실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 실력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메시지를 보면요. 네. 어, 보수 유튜버 그우 음. 유튜버 평론가처럼 민주당을 조롱하고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네. 집권 여당은 국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좋은 정책 공약들을 내놔야 돼요. 그렇죠 네. 사과 귤값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사실 근데 음. 어~ 보수 정당은 사과 귤값이라는 물가 민생 정치도 중요하지만은 음. 개발 공약을 내놔야 됩니다 네네네. 근데 개발 공약을 만들 능력이 없어요 아니 메가시티 이런 건 얘기했었잖아요 메가시, 좀... 메가시티라는 아. 것이 어~ 제도적인 이름의 메가시티잖아요 네네. 사실은 참 표현이 그런데 바벨탑 사 올리고 아. 어~ 청계천 파고 네. 이렇게 해서 눈에 보이는 상징 조작을 하라라는 아. 것이. 개발 공약의 핵심인데요. 공학적으로 선거 공약을 한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MB가 제일 네. 잘했죠. 청계천 네. 팠죠. 네네. 뉴타운 만들었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현혹이 네. 된 거거든요. 우리가 그성경에서 바벨탑 이야기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네. 바벨탑이라는 것이 결국은 민중을 현혹시키는 것이다. 네. 라고 해서 그때 보면 이렇게 벌을 받아서 무너지지 네. 않습니까? 네. 아, 그런 것처럼 어, 원래 정치에서의 상징조작도 눈에 띄는 것, 네. 욕망을 부축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는 실패했죠. 그것을 실력부족이라고 보시나요? 뭐조 어, 실력부족이라고. 당 지도부, 한동훈 씨의 실력부족인가요? 한동훈 씨의 민의 힘은. 세력 전체 실력부족이라고. 아, 어, 그렇습니까? 볼까요? 어, 지금 이제 저 당이 음... 제대로 된 보수정당이 아니에요. 네. 오히려 이제 아스팔트라든가, 극우화된 생각들, 뉴라이트들, 음... 이런 사람들이 지배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보수 정당을 어, 지탱해왔던 경제관료들, 경제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없어진 거죠. 어... 이른바 유승민계가 거의 다 숙청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는 뭐 유승민계가 어, 중도합리주의자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어, 그 외에 플러스에서 경제관료들이었어요. 음... 경제 전문가들이었어요. 네네.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없어지니까 결국은 그런 실력이 떨어진 거죠. 실제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이 아닌 겁니다 네. 한국 사회라는 게 뭡니까 민주당은 민주화 세력 한쪽은 산업화 세력 아닙니까 네.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있는 저 사람들은 산업화 세력이 아니에요 어. 검찰 독재의 후예들 그리고 부역자 이런 분들이 지금 주축이 된거아니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주류가 교체되면서 네. 국민의힘이 기본적으로 선거에 대응할 역량조차 없는 집단으로 그렇죠. 추락한 거네요 직권능력도 없는 거죠 네. 지금 어... 알겠습니다 그럼 잘하는 거는 조롱하고 공격하는 건데 그거 이 진리죠 네 우리 교수님이 가능하실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또큰 이슈가 이종섭 전 장관 네네. 이종섭 런 도망을 가버렸어요 네네. 요거를 거꾸로 해서 만약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에 있다면 뭐라고 네. 했을까요? 한번 해주세요 한번 저희가 뭐 런, 런종섭이라고 네. 하기는 했는데 음. 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범죄자를 뭐막 도망치면 막 이렇게 막 깐죽거렸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게죠. 어마어마하게 뭐, 뭐 죄짓고 도망갔다. 네, 뭐 그것도 정부에서 보내줬 보내줬고 대통령이 알겠죠. 보내줬고. 그런데 네. 이종섭 사건의 본질은 음. 윤석열 사건입니다 이게. 그렇죠. 공방 공방관계이까이 네, 네, 네. 것만 안 했을 뿐이지. 그렇죠. 대통령이어 어, 실제로 네. 국방부 장관에게 음. 누가 외압을 행사해가지고 최상병 관련 수사의 방침이 바뀌었는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종섭 장관에게. 외압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이죠. 한 명이죠. 네. 뭐 총리하고 대통령인데 총리... 총리가 그랬을 네, 리는 네, 만무할 네, 거고 네. 저희들 짐작으로 음...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도 그런 뭐 취재된 내용들이 지금 흘러 나오고 있거든요그 어... 네. 굉장히 무리수를 둔거 아닙니까 선거 앞두고 그러니까 대통령의 선택이 여당의 승리보다도 어떤 면에서 당장 공범을 도피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 사실 아니가 중요하죠. 어...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네. 뭐 막무가내 아니겠습니까? 네네. 사실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교묘하게 숨기고 감사려고 그러니까, 해야 될까요? 왜냐눈에안 <laughs> 띄는데 숨겨버려 이런 거지 않습니까? 아, 뭐 그런 느낌이 드는 행위인데 이게 네네. 저는 어, 검찰 독재 정권의 그 무도함이라는 본질인 것 같아요. 이거 선거에 영향 미치는 거죠. 아, 선거에 영향 미치죠. 네. 네. 이것 때문에 나머지가 다시 다 소환되는 거죠. 음. 최상병 사건이 그대로 그러네. 다시 소환되는 네네. 거고 네네. 이태원 참사도 소환되고 디월봉 문제도 다시 소환되고 네네.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 문제도 다시 소환되는 거죠. 네. 아니 그리고 군대의 아들을 보낸 엄마 아빠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잖아요. 그 수에 지원 나간 거 가지고 강에서 쫙 보기 좋게 하라고 그래 손잡고 뭐 카메라용 사진을 네네. 찍게 하고 그러다 아까운 정말 생태 같은 자식의 목숨을 잃었는데 그 다음 대응도 참 말도 안 되는 거고. 호주 대사로 도망가는 것까지 네. 이어지니까 정말 이건 두고 봐야 될것 같아요. 정권 같다는. 자체가 사람의 목숨을 음. 경시하는 사람들, 어. 보편적 인류애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은 겁니다. 이태원 참사 때도 그대로 보였고요, 음. 최상병 사건 때도 그대로 보인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최상병 사건 이런 일련의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사건이 있었더라도 대응도 비슷한 겁니까? 우리 그러니까 이런 교수님 일들이 보시는 그런 그렇죠. 인간에 대한 연민 자체가 없다. 아, 그렇죠. 이게 보통 이제 이런 일들이 음. 일어나면 순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네. 어, 진상규명. 음. 그다음에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이게 이제 보통 이제 대형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대로 하는 우리의 순서예요. 네네. 네.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진상규명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 이종섭 장관 외국으로 도피시켜버리면 네. 어떻게 진상규명이 됩니까? 음.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요 범인들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소로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책임자 처벌도 안 되고 있죠. 그러면 책임자 처벌을 안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니면그 사람들이 그대로 있으면 뭡니까? 또 재발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친일파 청산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음. 또다시 외세에 의해서 침략을 받았을 때 음.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저항하도록 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 기존에 잘못된 것을 반성하자. 그래서 친일파 청산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중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지도급 인사들은 그렇죠. 그러면 안 된다. 아, 지도자라는 것이 국가를 지키는 것이 지도자잖아요. 그런데 네. 윤석열 정권 들어서 지금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고 네. 공직사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같은 차원인 거죠? 같은 차원인 거죠. 어. 어, 대통령이 듬성듬성하면 어. 아래 사람도 듬성듬성합니다. 아니 아니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 피곤한 게 제가 어제 들은 얘기는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가서 뭐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도장 을 찍어서 제출하는 거래요. 네네. 근데 도장이 오창이 이렇게 돼 있는데 거꾸로 찍었대요. 네네. 그래서 다시 찍어 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어... 이런 얘기들 을 요새 많이 듣거든요, 위압적으로 제가. 예.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현상의 연장인가요? 아, 뭐 사회적 분위기라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권위적이고 아, 네. 또 보신 적이고 뭐 이렇게요. 예, 네, 우리가 이제 권위주의라고 음... 이야기할 때 네네. 대표적인 것이 위압적 영향력을 권위주의라고 아,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 그럼 예를 들면 TV에 이제 탱크가 막그 서울 한복판을 진주합니다. 우리 대통령이 본인은 네, 뭐 이렇게 네, 하겠다라고 그렇죠. 다집 잡아놓겠다. 저는 이게 아니라. 아 그렇죠. 네. 이거 자체가 어. 이 권위를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해서 국민들의 두려움을 떨게 하겠다라는 네. 하나의 사회 문화적 풍토를 만드는 거는 어. 그 전형적인 이게 권위주의죠. 윤석열 정권은 권위주의 정권이다. 네, 몇 네. 퍼센트 순도입니까 지금 네. 교수님 보시게에 순도는 만 한, 한 60, 7 0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사회의 변화가 어, 워낙 이제 뿌리 깊게 자리 잡았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 같고 우리가 이제 돌이켜 보면은 박근혜 정부도 독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무능하고 어, 구태의연하고 어. 어, 우편향이었지만 독재라고 보기에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 다만 이제 국정농단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에, 우리가 역사상 최악의 정권이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엔 역사상 최악의 정권은 윤석열 정권인 것 같아요. 어, 박근혜 정부는, 어, 세월호 참사라든가 음. 큰 사건들에서 해서 지도자로서 대처하는 능력이 없었지만은 그냥 국가 시스템은 돌아갔어요. 음. 지금은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세월호 참사 후에도 해수부 장관이 이주영 씨였죠. 네네. 현장 가서 뭐 거의. 그렇죠. 거의 거기서 살아, 살았죠. 네네. 그러니까 정말 세월호 참사에서 잘못한 게 정권 차원에서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실수를 만회하려는 노력은 보였던 것 같아요. 뭐퇴행적 정, 맞습니다. 행적 정권이지만은 네. 어, 퇴행적 정권이라도 가지고 있는 애국심이라는 게 있었던 어, 것 같아요. 어. 어, 박근혜가 가지는 성향 중에 하나가 뭐 나쁜 의미입니다 이게 내 나라야. 어, 어.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어, I'm a home. 청와대에 어, 다시 돌아갔을 어. 때뭐 어.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어. 그런 측면에서의 그 사랑이라는 게 존재했던 것 같은데 이 정부는 그런 것이 전혀 없고. 그냥 권력을 누리는 것 자체가 목적인 정권. 어,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인 정권. 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 국민의 힘이 어수선하고 대응 자체의 실력도 못 갖추고 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또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가 정우택 씨, 청주, 날렸어요? 네. 아니, 근데 이게 공천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는 상식적으로 문제인데. 그렇죠. 서류심사는 <laughs> 통과 안 되죠, 그러니까 동봉투를 주는 게 나왔으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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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데 이제라도 날린 건 정신 차리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이제 최악의 상황을 면하려고 하는 수가 아닌가. 아... 아,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 앞서서도 저희가 음... 말씀드렸지만, 긴건이 특검이 끝났잖아요. 긴건이 네. 특검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는 자를 사람 자르자. 아... 라는 뭐 그런 흐름으로서 전환된 것 같아요. 네네. 한편으로 보면, 본보기를 삼기도 하고요. 정우택 씨가 친륜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네. 검사 출신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가볍게 날릴 수 있었다. 네네. 중진이어도. 네네. 저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한 건이 선거법에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우리 교수님 보시기에 아 이런 사람 구체적으로 거명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캐릭터도 좋고 절대로 청소해서 뽑으면 안 되는 사람 이 있습니까? 저는 공사 구별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공사 아. 어, 예를 들자면은 자신이 아는 사업 관련해서 법률을 만드는 사람들, 네네. 어, 자신이 아는 사업 관련해서 상임위를 활용해서 그 공공기관들을 막 이렇게 족치는 사람들 어.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있습니까? 아 있죠. 네. 어. 그 기사 나온 사람들 어, 많습니다. 많을 정도로 있다. 네네네. 네. 그게 고양이에게 생산 맡긴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사람들은 저는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어.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이번에도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법조인 너무 많아요. 이게 심각한 네네, 문제입니다. 네, 법조인 많습니다. 네. 법조인 문제는 심각한 문제인게 네. 법이라는 것이 어, 사회의 징벌적역할을 하는. 아~ 어, 하나의 작은 분야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 근데 이게 전 사회 전체를 포괄하는 것처럼 우리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어~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법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 보수적인 영역입니다 네. 어, 아시겠지만은 이게 사회적 현상이 보편화돼야지 법을 만드는 거지. 어, 상상의 것을, 창조적인 것을 법으로 먼저 만들지는 않거든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네. 민주당하고는 법조인이 좀안 맞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 선거에 보면 이당, 자당할것 없이 법조인이 되게 많이 들어왔고 네네네. 신진 인사도 또 법조인이 많이 들어왔어요. 한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유가. 어, 검찰 독재 정권과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들과 대응하려면 법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네. 검찰 출신 판사 출신들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작동한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정당이 정치 엘리트 양성을 못 하니까 어. 영입한 사람들에 대해서 신뢰하고 그다음에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법조인들은 최소한의 논리 구조와 아니, 아, 그다음에, 최소한의 아, 자격증을 최소한 네, 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법조인을 찾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한편으로 보면 미국도 법조인이 다 정치하잖아요. 네. 물론 이제 한국의 법조인은 직업이고 미국의 변호사는 뭐, 라이센스잖아요. 그 그렇죠. 어, 운전면허증 같은 네, 거지 네, 않습니까? 네. 어, 라이센스를 따고 난 뒤에 법조에 종사하기보다는 음. 대부분이 경제 관련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법, 그, 네. 변호사들은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만 우리도 이제 라이센스처럼 아이고 그래도 변호사하면 믿을만하지 음. 나는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정당이 일상적 작동을 안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네, 유감스럽네요. 저도 어디 칼럼에 그런 걸 썼는데 법조인이 되려면 네. 법조문을 외우고 그다음에 보수적인 판례를 쫓아가는 훈련을 반복해야 하는데 정치나간 것들에 대해서 네, 정치는 하죠. 그 법률에 대해서 재구성하고 상상하고 새로운 법을 뭐, 만드는 그렇죠.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야 이걸 이걸 하나 긁어드려야 되겠네 이 상상을 해야 되잖아요. 예. 야, 이거 문제네요. 또또 또 하나. 그럼 거꾸로. 네. 이런 사람 꼭 당선돼야 된다. 어, 저는 그 국민들 속에서 성과를 낸 사람. 아, 그뭐 이를 조직 속에서 성과를 낸 사람. 이럴 땐 뭐가 있습니까? 역사적 인물도 좋습니다. 역사적으로 저는 보면은 그, 그 당시의 총학생 회장들. 예. 네. 고위 관료들. 예. 네. 어, 그 공적인 영역에서 활동한 유명인들. 아, 뭐 계곡을 청소했던 이재명 도지사 이런 뭐, 뭐 그니다 예를 도, 들면. 더 올라가자면은 네. 어, 독재 정권과 싸웠던 시기에 어. 임종석 이인영 같은 종학생회자그 어. 당시에. 그건 예. 옛날이잖아. 아, 옛날이야. 예를, 네. 예를 들자면 그렇고 어.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이 유명한 기자였던 뭐 정동영 어. 어, 그런 사람도 생각나고요. 아니, 그러면 저 국민의힘 계열로는. 버스 중앙차로를 만들면서 빛나는 모습을 보였던 이만큼도 그렇죠, 자격이 있을 성과를 수 있는 거죠. 저는 그, 그 말을 자주 하는데 어. 이 월드컵이 네. 신진이사 발굴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최고의 선수들이 가서 최고의 경기를 선보여야 되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지금 어, 각 정당에서 하는 식의 신인 발굴은 의미 없다고 네. 봐요. 네. 와서 어, 국회 화장실 찾다가 한 2년 어, 허송 세월 할 겁니다. 이미 훈련된 사람들이 들어와요. <laughs> 네, 화장실이야 곳곳에 있지만 아니, 이, 그런 표현을 해요. 네네. 그러니까. 아, 아, 그러니까 국회에서 흔히 쓰는 표현. 물색 없이 네, 조선들 그러니까 와서, 일머리, 일머리도 없고 네, 조선들 와서 네. 어리버리하면은 네. 아, 화장실 찾는데 2년 걸린다라는 아. 이, 관용적 표현을 그렇게 쓰거든요. 그런데 네. 국민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 국회의원들이 한 시간 한 시간이 아까운 시간이잖아요. 그렇죠아 네. 국민들이 요구를 받아서 뭐 상임위 활동, 본회의 활동 하더라도 얼마나 요구가 많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못 알아봐서 그렇지. 요즘 국회의원들이 안 놀아요. 네. 굉장히 네. 열심히 합니다. 네. 근데 정치적 일머리가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더라고요. 어... 제가 느끼기에는. 일머리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586들이나 고위관료들은 네. 금방금방 적응했어요. 어... 저 586들 같은 경우 총학생 회장이잖아요. 네. 그게 정치기구예요. 어떻게 보면. 학생정치기구입니다. 네, 뭐 거기에서 생각하거든, 어, 네. 토론하고 회의하고 음. 문서도 만들어봅니다. 네. 그리고 또 상대방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뭐 군사정권이 있을까. 네. 군사정권하고 싸워본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훈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 고위관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특히 이제 경제 관련 파트 고위관료들 같은 경우에는 늘 경제정책을 짜보지 않습니까? 아, 토론하잖아요. 예. 그리고 또 국민들 속에서 실천해보잖아요. 음. 안되는 걸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피드백도 받고. 네. 그리고 또 조직 속에서 화합하기도 하고 경쟁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또 훈련돼 있는 거예요. 좋습니다. 이당 저당 또뭐 제3지대 할것 없이 비례 진영을 쭉 갖추고 있는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또저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 연합 정당에서 시민 사회 목도 뭐 대부분 다시 날아가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인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첫 번째로 정당이 비례 대표가 뭔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아, 비례라는 걸왜 만들었는지. 아, 그 취지를 모르는 거예요. 비례를 만든 이유는 표의 등가성 때문입니다. 네네. 표의 등가성을 맞춰주기 위해서 비례를 만든 거예요. 음. 그 이야기 뭐냐면은 우리가 35%득표했으면은 35%까지는 안 되더라도 네네. 나머지 인재라도 충원해라 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비례대표라고 하는 겁니다. 네. 과거에는 뭐라 했냐전국구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비례대표라고 하는데 음. 이걸 각 정당들이 오독해가지고 뭐라면 전문가 영입을 해야 된다라고 음. 이렇게 오독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비례 대표가 뭔 뜻인지 모른다는 건데요. 네. 우리 보통 이제 대의 기구를 지역 단위의 대의 기구가 존재합니다. 네. 아, 그, 이거 제가 이제 좌파적으로 한번 표현해 줄게요. 코면 네. 꼬미이 존재합니다. 꼬미이 존재하는데, 이 지역 단위가 아닌, 그러면은, 직능 단위, 이익단체 단위가 또 존재합니다. 직역, 직장, 있고. 직장을 네네. 가잖아요. 그거 이제 좌파적으로 표현하면 소련의 어떤 소비에트예요 네. 두 개가 같이 층위가 존재해야지 이익 대변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에 있는 인구에 대변도있으지만 직업군에 대한 인구에 대한 그렇죠. 대변도 있어야 되는 거죠. 강서구에 사는 시민 입장에서 강서구도 중요한 공간인데 거기서 자영업을 하면 자영업자로서 근데 네, 되게 네. 중요한 거. 그걸 겁니다. 크게 단위로 하라고 네네. 비례를 만들어 놓은 네네. 거예요. 그 취지를 모르고 지금 뭐 전문가를 영입하니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 이제 당권을 쥐고 계세요. 네. 그래서 민주당 당원이 시니까 비례 대표들이 정할 수 있어요. 물론 네네. 협의해야 되고 수기해야 되겠지만 네네. 그럼 어떤 분들을 비례로 이거 간단합니다. 정할 수 독일 사람이이 비례 대표라는 게 독일 제도예요. 네네. 원래 독일 독일 네. 제도잖아요. 독일은 비례가 굉장히 많죠. 아, 독일 비례를 많이 하죠. 네. 그저 이중 등록도 네. 하, 하게 하는데. 네. 독일에서 대표적인 비례대표로 당선 많이 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헬무트 콜. 아 네. 지역구에서 맨날 떨어져. 네. 지역구에서 맨날 떨어지는데 비례대표로 맨날 당선. 그런데 돼요. 수상을 해요. 총리. 아, 수상을 합니다. 네. 수상을 하고 총리를 합니다. 네. 그거왜냐면이 사람은 지역구 단위에서는 큰 인기가 없지만은 음. 전국 단위에서는 인기가 있는 거야. 네. 진짜 전국 공야의 사람. 그리고 필요한 인재이기도 하고 국가 전체를 네. 운영할 만한 인재이기도 하고. 아. 자, 헬무트 콜 이야기를 왜들었냐면요 네. 주로 당뇨들이 비례대표를합니다 네, 당 대표, 어. 뭐 우리로 치면 당 정책위 의장, 네. 뭐 이런 사람들이 비례 대표를 많이 합니다. 당 사무총장, 뭐, 뭐 그런 사람들 이니죠왜냐하면 네. 지역구에 매이면은 당 일을 할수 없고 국회 전반적인 일을 할수 없다. 또 하나 지역구에 매인다는 게 이런 의미도 있습니까 지역 현안만 쫓게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전국을 대표해야 될 정치 지도자들이 이런 측면도 그렇죠,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이당 관료들이, 당료들이 네. 대부분이 비례 대표를 많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 비례 대표를 많이 차지하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직능 단체, 이익 단체 대표들입니다. 어, 예를 들면 독일의 삼민당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노조에서 들어옵니다. 네. 네 노조에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그 녹색당하고 연정을 합니다만은 음. 어, 이 기후라든가 환경 관련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아, 그리고 그 EU, EU의 의회하고 인제 연동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국제 연대 운동한다고 해야 되나? 아, 그런 가는 분들이 또 많이 들어옵니다. 네. 그런 식으로 나름 딱 포션이 정해져 있어요. 요걸 어. 제일 잘 지킨 사람이 누구냐? 한국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죠. 네. 김대중 대통령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경제단체 회장 누구 한 명, 사회복지단체 한 명, 한 명? 어. 뭐 간호사협회 한 명, 노동조합 한 명. 노동조합 한 노총 네. 한 명. 이렇게 네. 딱딱딱 정해놓고 합니다. 어. 그리고 어, 나머지 표들은 이 유명한 스타들. 네. 이런 사람들 영입해서 어, 표를 높이는데 어. 사용하는데 지금의 비례는는 뭐 양당이다. 네. 제가 봤을 때 비례 취지가 뭔지도 모르고 공천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비례만 하는 정당도 사실은 기형적인 거네요. 기형적인데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아니 뭐 봅니다. 뭐 현실 정치에서의 필요성 제기되긴 하지만. 네. 근데 거기서도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방식에 비례를 하진 않는 것 같아요. 하진 않죠. 예를 들자면 네. 이제 조국 혁신당 같은 네네. 경우에 어, 검찰 독재에 맞서는 사람들 중심으로 음. 이 꼽은 거 아닙니까, 그죠뭐 아직 뭐 선출은 안 됐습니다만은 네네. 선출은 안 됐습니다만은. 근데 이게 조국 신당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정당이라면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네. 그러나 한시적으로 본인들이 검찰 독재와 싸운다. 라는 한시적 정당이면 한시적 목표를 위해서 그렇게 할수 있다고 라 봅니다. 그러니까 검찰 독재와 싸우는 게 매우 중요한 의제이지만 그것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대한민국은. 아, 그렇죠. 사실은 안보도 있고 경제도 있고. 당연하 네. 검찰 문제는 한국 사회의 뭐 1, 2% 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작은 문제인데 커졌죠. 아, 커졌죠. 때문에. 그 네. 키운 거는 사실 문재인 정부기도 하고 그 키움을 정부죠. 타고 네.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뭐 거의 찬탈하다시피 한 것도 네, 네, 이 검찰 출신인 윤석열인 거거든요. 맞습니다. 또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막말이 많이 나옵니다. 네네네. 막말이라는 게 이제 지금 막말 하는 사람도 있고 네네. 예전 막말이 나오는 것도 있어요. 몇 가지 좀 보면 이를테면 일제 강점기 때뭐 좋았다, 뭐 근대화됐다, 이거 정말 일본 극우가 하는 얘긴데 이런 네. 막말도 있었고 또뭐이또 히로부미가 뭐 인재 양성을 잘했다, 이분도 나오죠. 전두환이 네.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룬 뭐 지도자였다, 뭐5.18 왜곡도 있고 같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막말 자체도 문제인데 막, 말이라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그사람이 생각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저도 사실 막말 논론에 휩싸인 적이 있는데 아, 그러세요? 있는데 아니, 교수님이. 아, 저 글을 썼죠. 아, 네. 아, 글을 썼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법률 제도적으로는 할 수는 없으니까, 음. 아, 우리가 이제 통용되는 기준 비슷하게 컨센서스를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네, 네. 제 생각에는 첫 번째는 공사의 구별입니다. 음, 공사. 공적 영역에서의 막말이었는가? 사적 영역에서의 막말이었는가? 네. 아, 예를 들자면은, 아까 말씀드린 5.18 민주화운동 문제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문제는 이거는 네. 공적인 영역의 일입니다. 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대한민국의 역사의 일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죠그 부분에 대해서 막말을 하고 외교도 발언을 했다. 그런 사람들은 공적 영역의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음. 제가 봤을 때는. 네,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국회의원 자격이 없고 아, 저는 그런 부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주요 정당도 정당이라면 네. 공천하면 안 된다. 네, 걸러내야 네.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 음. 아, 그렇지 않은데 과거에 내가, 뭐, 예를 들어 볼게요. 김용민 목사 같은 분이 유튜브 아주 옛날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라이스라는 미국 그 국무장관을 막 협력을 했습니다. 네네. 근데 김용민이 그때 정치인도 아니고 공적인 와, 일을 하는 거 아닌데, 그걸 비판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근데 그 사람이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면? 그것도 그러니까 저는. 그 왜냐면 그뭐 여성 비하, 뭐, 인종 비하가 네. 탑재된 사람이 네네. 이쪽이든 저쪽이든 간에 정치하겠다고 나서면 네네. 그 사람의 과거 발언도 검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금, 금, 사실 김용민 목사 발언은 과했죠, 그죠? 네. 아, 과했는데, 에, 그게. 음. 저는 그 당시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음. 공적인 것으로 올때 사과하고나 끊어내면 괜찮다고 봅니다. 아. 그런 부분들. 은 네, 네. 어, 그, 그 그런 부분 이 있고 예를 자면 이제 최근에 이제 장혜찬 씨 같은 경우에도 네. 장혜찬 씨가 진짜 복합적이더라고. 사적인 영역에서의 막말도 있고, 네, 네. 공적인 영역의 막말도 거치고 있고 이런데 네, 네. 과거 에 15년 전에 청년 시절에 했는 음. 것까지 우리가 다 그걸 어떻게 따지고 든다는 건좀 과도한 거예요. 저는 그. 근데 그 선을 어디서 그느냐가 문제인데. 그렇죠. 선을 그는 의미에 전문, 전문가시니까 여쭤보는데. 네. 저는 그걸 전문가는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정치 전문가시니까. 그러니까 어, 막말 자체도 문제인데, 그 막말 뒤에 숨은 생각이 전더 무섭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상대는 아무래도 된다. 네네네. 뭐 함부로 해도 된다. 이런 네네. 이런 굉장히 인종주의고 굉장히 폭력적이고 독재적이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주변에 좀 있잖아요. 있죠. 있죠 예. 근데 그거는 말의 그게 말의 대상인데 그게 말로 튀어나오지 않아요. 정치라는 것이 아. 세속의 영역에 이르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지금 소먼은 그 저기 뭐야 비대위원장이 내뿜는 말도 저런 과혐오예요 그렇게 다 하고 짜서 있습니다. 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할 말이 없어지네 갑자기. 아니 그네 <laughs> 맞아요. 망아이든 날리면 이 땡땡 저 땡땡 네, 대통령 치아에서 네, 살고 네, 있습니다. 네, 그렇게 네, 생각하면 네. 대통령부터 그만하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아 맞습니다. 품, 품격의 네. 문제와 도덕의 문제, 아. 심리적 해석의 문제까지 따지고 들면요. 네. 저는 대한민국에서 정치할 사람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아니 그렇죠. 그런데 네. 그런 이 근데... 부분은 정말 저는 균형감 있게 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 잘못하면 이거 조지 오웰의 1984년 됩니다. 아. 저 지구 아니 대한민국 사람 사는 모든 곳에 CCTV가 네. 아. 걸려 있고 그 사람이 사적인 영역에서 뭐 상처 발언을 쓴다거나 네. 이런 것까지 감시된다라는 아. 그런 가정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네. 공사 문제를 구별하자라는 이야기를 네. 제가 계속해서 드리고 네. 있는 겁니다. 그런 사회가 욕을 하지 않는 사회가 과연 좋은 사회인가요? 그렇지 않죠. 욕, 인근님 욕 활동이 없는 사회가 좋은 네. 사회는 네. 집에서, 아니란 말이에요. 골목에서. 네. 그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람보였던 그 실버스타 스텔로 네. 나오는 영화 중에 데몰리션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네, 네. 욕을 한마디 하잖아요. 네. 그럼 막 경고가 빵빵빵빵 네, 뜹니다. 네, 네. 그 독재예요. 그렇죠그 독재예요. 네. 실제로 이제 제가 김용민 목사에 대해서 네. 이야기하자면 음. 김용민 목사가 했던 행위는 삐급 문화로서의 정치에 대한 조롱, 사회에 대한 풍자였습니다. 네. 한편으로 는삐급 네. 문화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 장애찬 씨도 살짝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런데 네. 더 격했지 거기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장혜찬 씨는 또 공적 영역에 발언도 거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걸 모든 것을 다, 음. 바른 말만 써, 좋은 말만 써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조정래 작가의 태백삼에 읽어, 읽어보시면요. 여기 얼마나 많이 나옵 아니, 납니다. 그렇죠. 네. 성적인 표현이 얼마나 네. 많이 나옵니까그 네. 사실 네. 인간사회 이야기에요, 그게 전부 다. 네. 그러니까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열쇠 말을 알겠습니다. 공사 구별을 하자. 네네네. 네. 그러니까 그리고 국회의원, 시기 구별돼야 됩니다. 네, 국회의원 중에 안 돼야 될 사람들이 공사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인 것처럼 네네네. 그 발언이 공적 영역이었냐, 공직자로 싼 거냐, 그렇죠. 아니냐, 는좀 구별해 봐야 된다. 잘못하면 너무 많이 나갈 수 있다, 우리 공동체가. 네, 방금 저, 우리 네. 녹화하는데 네. 김용민 목사가 지나갔서 어, 깜짝 놀랐습니다. 네네. 어, 저분 희한, 희한한 분이시네요. 왜 지나가죠? 예, 예. 좋습니다. 또 하나, 지금, 어우, 저는 놀라운 게, 하여튼 인간적으로 놀라운 거, 박지원, 정동영, 올드보이, 맞잖아요. 올드보이 맞죠? 어, 살아나왔어요? 네. 어떻게? 저는 이제 그두분 면전에서 올드보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하는데. 네, 네. 보이는 아니에 아니, 것 올드보이면 어땠어? 네, 네. 잘하는데. 어. 떻떡하란 말입니까? 잘하는데. 네, 네. 새로 들어온 사람이 잘합니까? 제가 이야기했던 월드컵 정신하고 같은 것 같아요. 네네. 저는 이분들이 잘하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경선에서까지 음. 왔잖아요. 네. 그리고 새로 정치권에 영입되는 사람들이 가르치고 해야 할 에너지가 음. 이분들의 마지막 남은 에너지를 어, 빼내는 것보다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봐요. 오. 저는 필요하신 분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는 올드부의 문제로 접근하는 시대는 지났고 음. 신일이라고 잘해주는 시대도 저는 지났다고 봅니다. 네. 무조건 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어, 우리 내부에. 공정한 경쟁에 의해 가지고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존중되어야 되고요. 저는 그런 주장도 이제 대놓고 합니다. 청년 여성 가산점 없앨 시대 되지 않았나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청년이나 여성 입장에서 보면 너무 멀어서요. 그러니까 저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 그 어떤 사람보다 여전히 스마트하고 그래서 나는 올드 보이 아니라 스마트 보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좋아요. 그런 면 있고 또 싸움의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효한 네. 네. 스피커도 크고 조, 좋은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청년들이 들어올 공간은 계속 줄어들 거 아닌가. 청년들이 왜 공간을 열어줘야 돼요? 아, 실무자로서도 일하고 다른 어. 영역에서 일해서 스스로 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저는 뭐,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게, 네. 자, 그러면 청년이 들어와야 청년 정책 잘 합니까? 전 그것도 아니라고 봐요. 맞습니다. 여성이 네. 많이 들어와요 여성이 네. 잘 합니까? 이게 정책 어. 현장에 있는 잘못된 당사자주예요. 의 어. 극단적으로 그런 이야기 합니다. 네. 보건복지부 유아교육관은 유아들이 가서 근무해야 됩니까? 아니 그건 아니죠. 아니잖아요 어,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청년은 그렇다치더라도 세대라는 네. 게 이제 저도 청년이었는데 지금은 청년이 좀, 아니고 사람들은 아, 스스로 다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어, 어디 농촌 뭐 청년 뭐, 정신을 뭐, 가지고 있습니다. 농어촌 산촌에 사시면 청년회에 가입실수 아, 네. 수 네. 있죠. 하여튼 뭐 그런데 여성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여성은 너무 지금. 너무 적으니까 과소 대표되니까 이게 우리 정치권에서 여성 네. 존중이 김대중 대통령 시기부터 있었지않습니까 25년이 넘었는데 어. 아직도 과소된다라는 네. 아니 실제로 결과가 네네 네. 이야기의 본질은 음. 정치권에서 해결돼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어, 그렇습니까? 저는 사회 의 모든 영역에서의 네. 어이 뭐라고 합니까 진입 장벽을 낮추어 주는 것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어. 정치라고 하는 것이 사회 모든 현상의 대종입니다. 바다와 어. 같은 게다 모이는 영역입니다 여기에서 아 그러네 기업의 ceo 도 여성이 부족한 게 그렇죠, 그렇죠. 국회의원 부족한 거로 나타나고 그렇죠, 정부 그렇죠. 부처의 기관장의 여성이 부족한 게 국회의원 부족한 거로 나타나는 거다 예 네, 그렇죠 그걸 담아내는 거다 정말 네, 복합적인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가사 문제부터 네. 해서 예를 들자면 같은 공직자를 하는데 네. 남성들 같은 경우는 집에 안 들어가고 자기들끼리 또 술자리를 합니다 근데 네. 술자리 안에 그냥 술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정보를 정보도 교환하고, 정보도 교환하고 네. 네트워크도 만들어지고 네. 하는데 여성 공직자는 집에 가서 가사를 돌봐야 된다. 네. 이렇게 되는 순간에 정보망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어. 그리고 이게 굉장히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 이거를 정치권에 배려해서 여성 몇 명을 키워준다라는 네. 문제로 단숨에 해결될까요? 어. 저는 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어. 사회 전체에 대해서 구조적인 접근을 해줄 필요가 있고 가장 중요한 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가사문제에 대한 접근들이 저는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더불어민주당은 선대위를 만들었습니다. 네. 선대위가 3인 공동체제인데 김부겸, 이해찬 이재명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적절히 잘 구성되었다. 아, 근사한 겁니까? 봅니다. 네. 어, 이뭐 경험을 많이 가지신 분이고 네. 어, 이해찬전 대표 같은 경우 그러면 아직도 이제 정치적 성향 자체가 굉장히 개혁적인 분이에요. 네네. 날이 이제 서 있는 분이죠. 정치로는 그러니까 그 1998년 김대중 정권 때첫 번째 교육부 장관이었고, 그 다음에 노무현 정권 때 총리를 총리를 했죠. 했죠. 당 대표도 그 다음에 했고 이분이 참 표현이 그런데 음. 일찍 출세를 하셔서 그렇지 네. 생각보다 나이 안 많습니다. 칠학번 네, 정동영 의원하고 네, 동기동 친구예요. 네네. 친구고 박재원 의원하고 비교하면 거의 11년 0년 가까이 11, 차이 납니다. 11, 11년 후에. 네, 건강이 안 좋으시고 아. 뭐 총리까지 다 하셨으니까 네. 이제. 네. 그렇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아직도 저기 생각만큼 굉장히 개혁적이세요. 그리고 이제 김부겸 의원은 어뭐 어떤 분들은 비판도 합니다만은 어... 좀 통합적인 그런 느낌을 주는 분이죠. 그리고 고향으로도 충청도 경상도 뭐, 뭐 이러면 잘아우는 겁니까?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민주당 선거 전략을 한번 비판을 좀 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김부겸 의원은 대구 사람이라. 대구 양가잖아요. 아, 대구 출마하시는 네, 게 아니잖아요. 네네. 네. 네. 네, 네. 지금. 아, 어, 민주당이 지방 선거 전략을 잘 못하고 있어요. 아, 네. 어, 영남하고 특히 중청권에, 음. 어, 포스트가 없어요. 네. 특히 그 지역 방송국이 있는 곳, 지역 언론사가 밀집한 지역에는, 어, 포스트를 꼽아줘야지 이슈를 만들어내고 선거를 끌고 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 좀 아쉬움이 그, 있어요. 아, 어, 그래도 김두관이라든지 뭐몇 없습니까? 어, 김두관 의원이 역할을 하긴 하는데, 네. 그것도 또 조금 아쉬운 게, 네. 부산이 아니야. 아... 부산이 아니고 네. 창원이 아니에요. 네. 언론사가 밀집된 지역이어서 네. 선거를 끌고 가지를 못하는 그러니까 그런. 지역이에요. 부산에 측면이... 있거나 경남 도청이 있는 창원에 있어야 되는 그렇죠. 그런 부분들고 네. 특히 지금 우려되는 건 충청이에요. 네. 어, 물론 이제 충북 청주 같은 그러니까 경우에 대전이나 청주를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예, 대전, 지금... 청주, 네. 천안 제가 세 곳을 아, 천안, 말씀드리려고 네. 하는데요. 천안, 아산이 합쳐서 지역구가 다섯 개입니다. 네, 네. 이 다섯 개 원래 민주당이 다. 먹을 수 있는 곳이에요. 네 네. 나머지는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네. 예, 뭐 당진까지 해서 여섯 개 정도 되죠.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 포스트가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이름 기억할 만한 국회의원이 없다. 없어요. 양승조 전 도지사가 홍천 예산 인가로 가 버렸어요. 네. 홍성 예산이죠. 그러다 보니까 천안 그거는 펴, 평가할 만한 거 아닙니까? 어, 어, 개인적으로는 평가할 만합니다. 아. 기생을 하신 증명도 네네. 있고 어 본인이 흠집 안신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존중되어야 하는데 천안 아산 당진 선거를 끌고 갈 사람이 없어요. 네. 그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청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북도 마찬가지인 게 현역 의원들이 도종환 의원이라든가 어,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경선에서 떨어진 건 굉장히 혁신적인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나 거기에 선거를 끌고 갈포스트가 없어요. 아, 뭐든 다 일장일단이 있는 거군요. 아, 그렇죠. 양면도 있는 거고. 혁신의 양면은 네. 갈등과 혼란이잖아요. 네. 이게 분명히 있는 겁니다. 아... 대전은요? 대전은 그래도 박봉계 의원이 있으니까 어, 중진. 어, 중진이 중진좀 중진이고 장관도 있고 있... 네, 네. 또 뉴스를 만들어내는 그 정도의 어... 뉴스 메이커가 되니까 네.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강원도도 지금 없잖아요. 포스트가. 그러니까... 그래서 과거에 이광재 네. 지사보고 자꾸 강원도 출마하라 출마라 이야기를 했던 거지 않습니까 네, 네. 이광재 또는 최문순 정도의 그렇죠, 그렇죠. 예. 중량감을 가진 사람이 예. 춘천이든 원주에서 버텨가지고 뭐 선거를 해줘야 된다. 네, 네. 네 지역 그런 것도 다 지역에서 중요한 거군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네.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도 비례를 받았으면 어땠을까 비례 입번 정도 뭐 그런 네. 생각도 사실 좀 해봤어요. 어... 선거를 지휘하는 사람이 전국을 뛰기 위해서. 네. 네. 알겠습니다. 조국 혁신당 지지율 계속 높게 나와요? 네네네. 선거 때까지 갈까요? 오, 저는 뭐, 제법 굳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적어도 10% 이상은 받는다? 비례안으로 네, 10% 이상 받는다. 20%는 좀 어렵겠고, 그 사이겠죠, 아무래도? 잘 모르겠어요. 어, 그렇습니까? 네, 폭발력이 있는 것 같아요. 폭발력이란 표현을 쓰셨는데, 네네. 폭발력의 근거는 뭐니 뭐니 해도 윤석열 대통령 멱살 잡겠다 이거 아, 그렇죠. 뭐, 뭐. 어. 그, 사실 한동훈 특별법, 그니까 러 특검법 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어, 진중권 씨가 사적보복 아니냐, 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적보복 당한 사람이잖아요. 나 아, 그렇죠. 어, 본인이, 네, 네. 어, 본인이 윤석열 네. 검찰총장 임명 네. 반대했잖아요. 네. 사적보복 당한 네. 사람이잖아요. 그대로 되돌려주겠다 아닙니까? 음. 이게, 음, 정치의 어떤 출발이 사실은 서로가 이 싸움을 하면서 나눠 먹자라는 것. 그런 것도 어 복수의 정당화라는 측면이 있어요. 철학적으로 접근하면 고대로 네네. 고대로까지 네네. 가버리면 네네. 고대로까지 가버리면 그러니까 그니까. 이제 저뭐 영국 의사당도 그렇다면 이제 칼이 닿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그렇죠. 두고 막, 말로만 말로만. 네, 네. 몸싸움도 합니다. 영국은 지금도 네. 몸싸움 네. 합니다. 네. 몸싸움 하는 어, 그런 음. 게 존재하고 음. 법률도 우리 함부로 하면 없자라는게 뭡니까? 네. 눈에는 눈 이에는 네. 이 네. 이게 우리또 국민정서법이라고 해서 제일 네. 확 들어잖아요. 오 네. 자극적이고. 어 비판은 받지만은 어, 그런 내용들이 아, 굉장히 꼽히는 것 같아요, 국민들한테. 또는, 그러면 만약에 20%라고 치면, 여론조사에 따라 좀 달리 나옵니다. 10% 후반대도 있고, 그러면 그만큼의 국민 또는 그만큼 이상의 국민이 네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그 사람들이 민주당, 뭐죠, 몰빵족도 있을 거고, 조국신당도 있을 거고, 이렇게 나눠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몰빵론을 주장하거든요. 네. 그 민주당 지지자들은 민주당 찍으면 돼요. 어. 민주당 당원들 보고 조국신당 찍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 당의 조직 논리나 생리로서 맞지 않는 거예요. 네네. 민주당 지지자들은 민주당 찍는 겁니다. 음. 그리고 이제 조국당은 조국당 입장에서 자기 지지자들을 찾는 거고요. 네. 어, 그런데 거기에서 찾는 전략적 방법을 지금 잘하고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 믿는 겁니다. 민주당이 주축이 돼서 만드는 비례정당이 사람도 좋고 잘 싸운다면은 저는 오히려 선의의 경쟁이 돼서 이쪽으로 표를 끌고 올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럼, 그렇게 끌고 가야 다른 데서도 끌고 올수 있겠네요. 아 그렇죠. 정치라는 네. 게 그런 거죠. 어. 정치라는 게 자기 표 붙이고 남의 표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네네. 뭐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비례연합당의 후보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어. 이미 좀 번호 받은 분들은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떠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의인 의원 뭐아요 가만 있어요. 왜 가만 있어요? 네. 한창민 우리 대표, 산민당 대표도 왜 가만 있어요? 메시지내야죠 한창민 산민당 대표. 대표도 정말 죄송합니다만 그분께 예. 낯서네요 굉장히. 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또 어. 뭐 친분이 있는데 아, 지금 그 대통령실 앞에 가서 이런 시위라도 하고 음. 언론에 이슈권을 빨리 만드세요. 그요 그게 본인 일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번 선거는 본인 일 잘하는 사람이 승기를 잡는 또는 정파나 정당이 승기를 잡는. 선거다. 맞, 맞나요? 맞습니다. 고그 네. 본인 일이라는 건 교수님 보시기에는 윤석열 정권 심판이다. 윤석열 정권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겠다. 라는 음... 순서로 가야죠. 야당은 그거네요? 야당 원래 그런 거 하는 거죠. 아니, 그 그러니까 제1 과제. 네, 네, 네 제1 과제를 누가 잘하냐의 싸움이 네. 디테일하게 진행될거요 이재명 대표가 네. 공청 끝난 이후에 행보를 보면 딱 나오잖아요. 말이 좀 세졌어요. 굉장히 세졌잖아요. 어.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이 모이는 거 아닙니까? 네. 어, 그 일을 당분간 계속 해야 됩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 후보 등록하기 전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어. 아, 어, 그리고 후보 등록하고 그러면 뭐 나올지 제가 대충 짐작이 갑니다. 어, 그렇습니까? 경제정책 나옵니다. 네. 경제파탄, 그 다음에 민생파탄. 어, 오다가 이런... 보니까 민주당에서 붙인 현수막이. 예. 네. 뭐 다른 게 아니라요. 네. 경제 폭망 네, 네. 네 글자를 시뻘겋게 붙여더라그서 어, 그렇게 갑니다. 딱 이게 어. 뭐 제가 그런 이야기 하니까 사람들이 네. 뭐 전략이 어떠냐 이런 이야기하는데 네. 그게 아니고 과거에 해오던 순서대로 다 그렇게 왔습니다 아. 선거라는 게 아. 야당 할 때는 네. 처음에는 이제 정권 심판으로 음. 세게 때리고 나갑니다. 네. 그 다음에 결국은 경제야 음. 아, 문제는 경제야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는. 그럼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지경제 위기감을 느끼잖아요. 느끼죠. 네. 반도체 같은 경제도 문제고, 장바구니도 문제고, 그렇죠. 둘다 문제고. 네네. 어... 그러면은 투표율이 다른 때보다 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높지 않을 거라고 봐요. 아, 어, 그렇습니다. 높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게, 어, 네. 그 윤석열 정부가 오랫동안 해왔던 이 국민 갈라치기 전술이라든가 네. 어, 정치 혐오, 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고요. 어, 네. 그 다음에 민주당이 공천 과정에서 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큰 방향으로서의 혁신공천이 된 것은 음. 맞습니다만 은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기 때문에 투표율이 좀 낮아질 수도 있다. 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민주당과 법야권에 주장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탄핵 이야기를 누군가는 꺼내야 돼요. 네. 지금 조국 장관이 그거 꺼내서 어, 속된 표현이지만 재미보고, 재미보고, 있는가, 재미보고 있는 거 아, 아닙니까? 네. 민주당도 누가 그걸 꺼내야 돼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라든가 이해찬이나 김부겸 두분 같은 선대위원장이 아닌 그 아래급 정도의 이 빅마우스들이 의연 어, 중에 그런 이야기 꺼내줘야 돼요. 네. 그래서 국민들에게 효능감을 줘야 돼요. 찍어주면 끌어내릴 수 있겠구나라는 하나의 희망을 줘야 돼요. 네. 효능감. 예. 효능감. 정치인은 네. 정치인 중에 제일 나쁜 사람이 국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네. 그럼 정치하면 안 되지. 지도자 하면 안 되지. 그렇죠. DJ가 맨날 하시던 말씀이 다만 반보 다만 앞에서. 다만 반보는 앞서가야 된다고 네, 하신 거죠. 네. 많이 앞서가지 말고. 네. 두 보, 세보 앞서가는 건 그렇죠, 운동이 그렇죠. 하는 거고 그렇죠, 사회운동이 그렇죠. 정신은 딱 반보. 앞장서 네. 있어야 됩니다. 앞장서는 뭡니까? 국민들의 속마음이 윤석열을 싫어하는 여론이 60% 나오잖아요. 네. 싫어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기 싫다 아닙니까? 네. 안볼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줘야죠. 네. 그게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는 지금이라도 어느 누군가의 목소리를 통해서 음. 윤석열 퇴진, 어, 법률적 탄핵 음. 이런 이야기를 좀 끄집어내야지만이 이 윤석열을 싫어하는 60%의 국민들이 투표장으로 몰려온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윤석열 퇴진 네네. 또는 뭐 윤석열 심판 탄, 심판 탄핵 네. 예, 뭐 등의 구호가 총선에 아주 중요한 구호가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어. 그 심판은 약해요. 네. 심판은 야당 원래 하는 이야기니까 아 심판이 결국 뭐냐라고 네, 보냐 그러면 네네. 퇴진이나 단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러면 그게 메인 이슈가 되면 윤석열 네. 퇴진 뭐 이런 게 메인 이슈가 되면 국회의원 선거 60% 이상도 나오겠네요. 어 그럼 투표율 높아진다고 봐요. 아... 다만 이제 민주당이 그걸 플래카드로 걸 수는 없어요. 네네.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성격 자체가 수권을 해야 되고 중도 확장성을 노려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뉘앙스라든가 분위기로서 그런 것들을 형성해줘야죠. 네, 그렇군요. 재미있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는데, 자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좀 지금 공약이 조금씩 나옵니다. 전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뭐0대 공약도 나오고 뭐 그런데 주목할만한 공약 교수님 보시기에 아이 공약은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되든 좀 해라 제발 뭐 이런 음. 공약이 있다면. 저는 그 보니까 네, 뭐 저출산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늘하는 얘기도 있고 기후 대 위기도 있고. 네, 공약 네. 국민의힘 공약 생각보다 잘 냈더라고. 네, 어 아, 그렇습니다. 네, 잘 냈는데 네. 구체적인 대책이 없어요. 아, 잘 냈다는 게 제목을 잘 잡았다. 제목을 잘, 잡았다는 아, 네. 거예요. 제목을 잘 잡았다. 제목 장사를 잘했다. 아,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네. 어, 전형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아. 어, 관료들이 만드는 어, 추상성. 추상성의 아, 단어에 나열해. 아 이를테면 안전한 단어에 나열해. 아, 예, 네, 그렇죠. 네, 안전한 네, 단어. 네. 민생왕정 당연하게 해야죠. 저출산 극복 당연하게 아, 해야죠. 기후 위기 대처 재생에너전나 당연하게 해야죠. 혁신성장과 네. 균형발전 당연하게 해야죠. 아. 논쟁적 공약을 좀 내야 돼요. 네, 무상급식처럼. 네. 무상급식. 아, 예전에, 네, 네. 네, 네. 그리고 네, 그렇죠. 어, 이재명 대표 같으면은 기본소득이라든가 기본주택, 네. 기본주택은 지금 들어있어요. 네. 민주당 공약에 들어있는데 네. 어, 이게 있어 슬로건주의예요 지금 음, 이 공약 낸 음. 방식들이 슬로건주의가 아니라. 개별적 강론 공약을 저는 위로 올려야 된다고 봐요. 아, 국민 여러분,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네. 무상 급식, 무상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또는 뭐뭐교통을 그렇죠, 어떻게 하십니다뭐 장바구니 뭡니다. 뭐 이런 거. 그렇죠. 예, 그래서 딱이 아, 귀에 들리는 아, 거예요 귀에 들리게 아, 해야 되는 거죠. 아. 예를 들면 부동산 대책 해결하겠습니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기본 조세 100만 원을 수도권에 짓겠습니다. 아. 어,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그 해야 돼요. 그 교수님 말씀하신 효능감이라는 게 바로 여기서도 연결되는 개념이네요. 거죠. 그렇죠. 어. 민주당이 과거에 야당일 때도 산무일방이라 그래가지고, 어. 어, 무상급식, 뭐, 반값 등록금, 네, 네. 어, 갑자기 올해 살이 세 가지 안 나는데, 네. 뭐, 반값, 어, 뭐, 저기, 교복, 무상급, 네, 네. 뭐, 이런 무상 교복했죠. 예, 예. 네. 히트를 쳤잖아요. 네. 그럼 구체성 있는 걸 해야 돼요. 네. 일자리 100만 개 만들겠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음. 어, 예를 들자면, 광역 지자체별로 이 통신, 또는 뭐 배달 앱 관련 것들을 통합하는 공기업을 하나씩 만들겠습니다. 이러면은 바로 민간에서 공격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면 논쟁이 논쟁이 거야. 되고 국민들 입장에서 들여다보고. 들여다보는 사실 이재명이란 정치인이 지금까지 성장한 것도 성남시에서 무상교복 해 가지고 그렇죠. 성장한 거잖아요. 그 아, 우리가 구체적, 이제 좋은 효능감. 정책, 네. 좋은 정책이 아닌 네. 어, 표가 되는 정책, 네. 이슈가 되는 정책에 몇 가지 룰이 있어요. 네. 첫 번째. 호점이 있어야 된다. 아, 어, 그거 왜 그렇습니까? 허점이 없으면 상대가 수용해버리고 아, 논쟁이, 논쟁이 안, 안 돼요. 덤벼져요. 그래서 상대도 박수 치면 아, 박수 치는 것이 우리가 아, 옛날에 네. 그 무상급식 할때 네. 일각에서 의무급식 하자 의무교육이니까 아,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저도 우겼어요. 음, 음. 무상으로 해야지 제대로 덤빈다. 네. 좌익이라고 하면서 공격한다. 네, 그래야 네. 이슈가 이슈가 된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 요 네. 아, 그래서 허점이좀 있어야 돼요. 아. 두 번째는 이념 갈등을 어느 정도 만들어야 돼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하나하나 들으면 안 해야 될 일들 같은데 필요하다고 그렇죠. 말씀하시죠. 갈등이 네. 만들어지는데 어. 우리가 다수파가 돼야 돼요. 네네. 다수가 동해야 의 돼요.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 하지 말자라는 거잖아요. 하자는 공약이 늘 유리하다 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2002년도) 그 서울시장 선거를 하는데 이, 그 당시 그당시도 이명박이네. 이명박은 청계천 사업하겠다. 여기도 공원을 고, 그저 광장을 공원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 민주당 김민석 후보는 거기에 반대해 버렸어요. 그 음. 반대하는 것이 하자는 쪽보다 늘 숫자가 밀립니다. 표가 안 된다? 표가 안 된다. 아, 아, 그런 네. 거죠. 음. 그 예를 들자면, 지금 이제 메가시티 서울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아, 그것도 반대하려면요. 더 사람들한테 이 좋은 하나의 꿈이 될 만한 것을 던져주면서 봐요. 그런데 막, 메가시티 말씀하셔서 드리는 말씀인데 너무 황당하면 황당하죠. 메가시티 황당하잖아요. 김포, 그다음에 뭐 남양주, 뭐 이러 가지고 뭐뭐 아무나 다 들어오세요. 그데그그서울이 어떤 의미가 있냐 이름만 바꾸는 건데 서울은 이미 메가시티인데. 네, 그러니까요. 네. 그, 그 그런 경우에는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안을 지, 아, 지적을 해줘야죠. 아... 뭐저 같으면 표 만들겠어요. 네. 어, 장점, 단점에서 네. 요즘 국민들 똑똑하잖아요. 그럼요. 국민들에게. 예. 아 보시, 보시고, 보시고 판단해 보시라 네. 네. 그게 정치의 효능감을 높이는 거고 정치의 효능감이 높으면 투표율도 높아지고 네, 네. 정치 세력들은 원하는 바를 얻을 수도 있다 네. 오늘도 또 교수님한테 좋은 거 많이 배웠습니다 공사 구분 잘해야 된다 네. 효능감을 높이자 저, 저는 개인적으로 두 네. 개의 열쇠 말로 오늘 방송을 정리해 봅니다 네. 효능감이라는 측면에서 총선 국면을 지켜보시면 또 구독자 여러분들도 좋은 음? 재미있는 포인트들을 많이 찾으실 것 같아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스피크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대중에서 스피크, 좋아요, 댓글, 구독, 빨리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 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어호 제가 술이 약해서 <laughs>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 <목소리>